자, 그러면 이제 아나토미와 얼굴 아나토미와 라이크니스 강의를 1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강에서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레퍼런스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아나토미에 관해서 배워보고, 이제 다음 강에서는 이제 배운 아나토미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스커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섹션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기초적인 이제 아나토미 자료들이고, 두 번째는 그런 자료들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ZBrush에서 스커팅을 시작을 할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나토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는 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뼈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인간의 뼈가 이렇게 있으면, 두개골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에 이제 있는 가장 큰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광대랑 이제 눈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안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 부분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옆을 잘라서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만든 게 사람의 두개골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구를 잘라서 이렇게 윗부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내서 그눈 부분을 만들고, 원기둥을 잘라내서 이빨 부분을 만들고, 다시 육면체를 잘라내서 턱 부분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대충 모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각지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각지게 해야지 이제 비율 같은 거를 맞추기 쉽고, 나중에 각지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폴리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각지게 스타트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각이 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도형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처음에 블락킹을 해가지고, 블락킹이란 것은 이제 다양한 도형을 잘라서 블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제 블락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락킹을 해가지고 간단한 도형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두개골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폴리시나 이제 각종 스커팅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유러피안 피메일, 에이지안 메일, 아프리칸 메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유러피안, 아시안, 아프리칸처럼 이제 인종별로 두개골이 보이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피메일, 이제 메일, 이렇게 성별로도 이제 두개골의 형태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쪼갠 모양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대치를 해보면서 이 두개골 모양의 근육과 지방 등이 덮였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두개골이 요 부분이 나와 있고, 이렇게 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실제로 보이는 모습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를 지방이 덮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두개골에서 이렇게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 부분이 없으면 좀 어색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대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턱,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분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두개골 모형이 있고, 그거를 이제 블락킹 해서, 실제로 이제 두개골 스컵팅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블락킹해서 스컵팅까지 이렇게 해골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해골 모양을 만들 게 아니라 이제 얼굴 모양을 만들 거라면 이렇게 해골 모양을 만들 필요는 없고 이제 블락킹 단계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제 블락킹 단계까지만 가서 이 정도로 블락킹을 한 다음에 스무딩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베이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본 두개골의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두개골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형태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두개골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좋겠죠.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여기 두개골 옆쪽이 제일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부분은 여기고 옆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형태를 만들 때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여기가 제일 튀어나오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턱 부분이 이제 전체 두개골에 어느 비율까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거의 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뒷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입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지, 그리고 광대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가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눈 부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 끝과 눈 끝이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한 전체 얼굴에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상적인 얼굴의 형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인종별로 이렇게 두개골의 차이가 있죠. 유러피안이랑 아시안이랑 아프리칸이랑 뭐 오스트레일리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좀 유러피안의 이제 두개골은 좀 각진 모습이 있죠. 그리고 아시안은 좀 둥글둥글한 모습이 있고요. 아프리카는 이제 좀더 튀어나와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두개골 뼈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근육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근육의 배치나 이제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근육의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눈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눈 주위에 근육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마로 뻗어나가는 근육이 있고 이렇게 광대에서 입으로 보시면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눈 주위에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마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찡그리면 나오는 그런 눈썹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광대에서 입쪽까지 보이는 연결해주는 이렇게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두개골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턱 부분에 이런 식으로 약간 방 다물었을 때처럼 나오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과 비슷하게 입 주위의 근육도 이런 식으로 입술을 주변으로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눈 주위로 이렇게 근육이 감싸고 있고, 이제 입까지 가는 광대에서 입까지 가는 이 근육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턱 근육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근육이 있는데, 여기 이제 눈 부분에는 지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눈 주위로 가는 근육, 그 다음에 이마 근육, 눈썹 근육, 이제 입까지 가는, 광대에서 입까지 가는 근육, 그 다음에 이제 입에서 이제 스파이럴하게 나오는 근육, 그런 턱 근육,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두개골 옆에 있는 근육도 있고요. 그리고 두개골을 생각을 했을 때, 두개골을 스컬팅하거나 드로잉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 원형이나 완전 타원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보시면 약간 계란 모양을 하고 있죠. 이제 찌그러진 원형, 찌그러진 타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뒷부분이 크고 앞으로 갈수록 모여지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여기 옆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튀어나오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볼수 있죠. Why this point of head?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란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가장 넓고요. 이제 옆에서 보면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찌그러진 타원 모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컬팅을 할때 이런 다각도에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스컬팅이나 드로잉이나 드로잉을 할때 개인적인 팁으로는 이제 스컬팅을 하듯이 드로잉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컬팅을 하게 되면 다각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드로잉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잉도 어떻게 보면 3D 한 장면을 캡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각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컬팅을 할때 이제 한 각도에서만 스컬팅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각도로 돌려보면서 스컬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죠. 비율이 중요한데, 아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십자를 그려봤을 때 눈이 있으면 이제 눈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두개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눈이 다섯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썹, 코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1, 2, 3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 아래쪽과 눈 위쪽이 거의 1대1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프로포션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했던 많은 실수 중 하나는, 이제 보시면 두개골을 봤을 때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으로 잘랐을 때 여기 두개골 뒷부분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 거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아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적으로 나눠보자면
이제 1대1로 비율로 나눠지는 것이 맞지만, 이제 스컬팅을 하다 보면 뒷부분이 너무 튀어나오게 스컬팅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그 뒷부분을 조금 눌러주는 것도, 너무 튀어나왔다면 뒷부분을 조금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근육의 흐름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얼굴의 흐름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코가 있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게 다 이어져 있고요. 흘러듯이 이렇게 오고, 여기서 광대는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처음에 각지게 스컬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스무딩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대충 블락킹을 한 다음에 스컬을 블락킹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피처들을 블락킹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좀 딱딱하게 각지게 이제 스컬팅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부분과 지금 이렇게 먼저 스컬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나씩 대치가 되는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일단 코를 1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눈을 일단 그린 다음에 여기 주변 근육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눈썹을 이렇게 해주고, 광대, 여기서 내려오는 근육, 그 다음에 이렇게 입 주변을 이렇게 감싸는 근육,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사람도 이렇게 다 이제 각지게 모델링을 했죠. 각지게 처음에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 대치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자 모델도 처음에 이제 블락킹을 다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블락킹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확실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게 아까 보셨듯이 이제 코, 광대, 그리고 눈 주변 근육들, 그리고 이마, 그리고 두개골격, 그 다음에 코에서 그 팔자주름까지 떨어지는 주름, 그 다음에
입 주변에서 턱까지 떨어지는 주름, 그리고 턱 근육,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개골, 그 다음에 근육 블락킹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게 이제 그 모델의 그런 지방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듯이 이제 마른 모델이 있겠고, 조금 살이 있는 모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뚱뚱한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방이 어떻게 그 배치가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예를 들면 여기서 보셨듯이 여기에 이렇게 지방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이 붙는 부분이 이렇게 번호로 매겨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1차적으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붙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점점 인플레이트, 이제 지브러시에서 인플레이트 기능처럼 점점 불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처지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팔자주름이 점점 더 이제 진하게, 살이 붙을수록 점점 더 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력을 받아서 턱이 완전 더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블락킹이나 이런 두개골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다 블락킹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루엣입니다. 여기 옆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다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형태의 실루엣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그 다음에 각자 개별의 이제 파츠들의 이제 형태를 실루엣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뭐 코나 아니면 눈의 형태, 눈의 실루엣,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그 형태나 실루엣을 잡은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사람 얼굴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라이크니스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종마다 그리고 성별마다 차이를 보이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뭐 이런 점이나 주름은 나중에 이제 파인 디테일을 추가할 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일단 잡는 거랑 이제 그 근육의 위치나 실루엣,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나 그런 개별의 이제 스커팅을 들어갈 때 좋은 방법은,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스커팅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블락킹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브러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점점 더 디테일을 잡고 폴리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브러쉬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완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폴리싱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변에 있는 근육의 흐름이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삼각존입니다. 여기 있는 존. 예를 들면
여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자가 짙게 그리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가서 토폴로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근육을 따라서 이제 토폴로지를 형성을 하시면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팅 할 때도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두개골이랑 블락킹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개골과 근육, 그 다음에 블락킹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루엣, 지방, 그리고 이제 자잘한 팁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커팅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간단한 형태의 이제 얼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구에서 시작을 해서 옆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타원형이 아니라 앞으로 올수록 찌그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옆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좀더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클립툴이나 그런 거를 사용해서 잘라준 다음에 여기 코를 추가해주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코를 추가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신 이런 근육 형태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대랑 턱이랑 그리고 입 주변의 근육, 코에서 입까지 떨어지는 근육, 그 다음에 여기서 턱까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여기가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서 코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부분이 여기에서 끊긴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끊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육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주름 같은 걸 보면은 팔자 주름이 그냥 여기에서 팔자 주름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서 전체적인 팔자 주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살짝 끊겨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근육의 흐름이나 그런 거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옆에 튀어나오는 두개골 옆에 튀어나오는 근육.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스커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근육의 흐름이 맞지 않으면 근육의 흐름대로 스커팅을 했을 때잘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그 전체적인 리토폴로지를 해줘서 근육의 흐름을 맞춘 다음에 다시 프로젝션 해줘서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V자로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여기가 나머지를 받아서 이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입술을 보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윗입술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아래 입술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중을 보면은 여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턱 근육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목까지 살짝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코 부분은 이제 코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는 살짝 플랫하게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살짝 갈라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코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는 이제 안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화살촉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코가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귀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꺾이는 부분을 생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눈꺼풀을 만들 때는 마스킹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킹한 다음에 무브투를 사용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스팟라이트를 사용해서 라이크니스를 잡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실제로 스컬팅을 해보면서 아나토미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